이렇게 하도록 하고. Alright, hello, this is the Captain Jung, and today we're gonna learn American accent training. 마저 나도 나가도록 할게. So, where were we before? Floor C. 자, floor C. So, did you finish it with floor C? No, you'll have breakfast. Okay. Alright. 자, 그러면 floor C 앞에 했던 거 한번 복습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yeah. Please는 read the floor C and the sentence C and three times each. Boys ring doorbells. Boys ring doorbells. Feel like breakfast. Feel like breakfast. Feel like breakfast. 강세 좀 길게 생각했는데. Bill it. Bill it. Breakfast. Breakfast. Ganza lethal. Ganza lethal. Ganza lethal. Okay. Boblack. Boblack. Hot dogs. Boblacks. 하나 둘 하나 둘 하면 되잖아. Boblacks. Boblacks. Hot dogs. Boblacks. Hot dogs. Boblacks. Hot dogs. Hot dogs. Hot dogs.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Hot dogs. Boblacks. Hot dogs. Bob likes hot dogs. Bob likes hot dogs. Okay. Bob likes hot dogs. Annie's panc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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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s. Cats. Cats it. Cats it. Cats it. Cats Cats it. Cats it. Cats it. Fish bones. Cats it. Cats it. Fish bones. Cats it. Fish bones. Cats it. Fish bones. Cats it. Fish bones. So 1-2-1-2인데 1-2-1-2 이거 1-2-1-2가 아니라 1-2-1-2 이런 느낌. Okay, good. Bear, fuzzy, fuzzy, bear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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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zzy. 너무 이제 급하게 가지고 1, 3을 또 짧게 하는 것보다는 1, 3을 약간 여유를 두고 가는 게 듣기도 훨씬 좋아. 한번 볼게. 물론 다 빨리 말하는 것도 그런 패턴도 많이 있어. Bears are fuzzy. Bears are fuzzy. 이렇게 할 수 있어. Bears are fuzzy. 다 빠르지. Bears are fuzzy. Bears are fuzzy. Bears are fuzzy. 맞아 이것도. 근데 강세를 느리고 강세를 얼마나 느리냐는 지역색이 있는데 Bears are fuz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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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a's pancakes. Anna's pancakes. Cats are fish bones. Cats are fish bones. Cats are fish bones. Cats
Okay. Boys ring. Boys ring doorbells. Doorbells. 훨씬 더 뭔가 부드럽고 여유 있고 그런 느낌 주게 되지. Okay. 자 나머지 다 다 했나? 네. 6걸밖에 안 했구나 저번에. Right. Okay, next one. Guns are lethal. Lethal. 그 센 발음이야. Guns are lethal. Guns are lethal. Guns are lethal. Get it three times. So what does that mean? Lethal. 위험하다. 그냥 dangerous 이런 위험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함이야. 치명적인으로 또 분류되기도 해. 참고로 이 단어가 쓰인 이제 국내에 알려진 거는 영화 리설 웨폰에서 알려졌어. 리설 웨폰 최근작이 나왔을 텐데. 몇 년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리설 웨폰이요. 오늘 리설이라고 했지. 리설.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이제 자 th lethal 이거 나왔는데 한 단만 더 보자. 이거 자 이거는 서비스 단어로 자 이거 R입니다. R. 루스폴레스입니다. 루스폴레스. 인정머리 없는으로 많이 의역이 되는데요. 무자비한 가차 없는 인정 없는 ruthless teach인데요. 자, 요거에 대한 그 선생님 또 흑역사를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열망에 하여튼 법대 가지고 사업고시고 뭐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냥 이제 뭐 법학 전공 자체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이제 사업고시 거의 접다시피 하고 3학년 때 나도 여동생처럼 외국어나 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생이 그때 일 안 했구나 아직. 동생한테 점수를 받기 전에 발음 교정 아무도 못 받고 그때 이제 혼자 막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막 했는데 시간 남겼죠. 그 중에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막 외우고 그랬었어요. 예. 네. 근데 앞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죠. 한일 수리만 하고 우리는 똑같이 텍스트를 볼 수가 없다는 거를 발음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예. 네. 텍스트를 막 외우고 그랬었는데 쓸데없는 짓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나왔던 교재 중에 뭘 이용했냐면 교재보다는 지하 유격대라고 들어봤는데 지하 유격대 아이들 노는 장난감인데 미국 장난감인데 거기 보면 이제 각 인물들도 이렇게 영어로 막 그 인물들 프로파일 있어요 프로파일 네. 여기 도중에 이제 G.I. Joe 영화 납니까 전쟁의 서막 G.I. Joe 영화 나온 거는 아 그럼 있다는 건 알지 그 영화가 배경이 된 만화인데 거기 보면 이제 Cobra Commander 나옵니다 Cobra Commander 네.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뱀을 숭배하는 뭐 그런 이제 거의 그런 테러 조직이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마크도 이제 마크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크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마크도 이렇게 마크 이렇게 마크 군단 마크가 이거. 그래서 완전 소리의 중요성을 인식도 못하고 그걸 뭐 한국식으로 영어 배운 거 그 잔재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 요거 이거 좀 쉬운 거 좀 요거 볼까? 예, 네, 요거는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아 한국어 완전 다르죠. 코브라하고 어 비도 다르죠. 알도 다르. 코브라. 코브라. 어 다 틀리단 말이야 지금. 어 다 다르지. 어 코브라니까 바로 못 이거는 그래도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코브라 그 큰 차이는 그러니까 완전 다른 단어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런 수준이라고 그 연세대학교 외에 그 교환학생 친구들하고 가지고 보니까 그때 동생의 전수를 받기 전이었는데 뭐가 내가 확실히 엉터리 영어를 하고 있다는 게 그제서야 좀 인지를 하지 발음의 중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그 전까지는. 한국 학교에서 초중고 대학교 1, 2학년 마치면서도 발음이 좀 틀리면 어때? 나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만나보니까 이런 느낌이 Cobra 요거는 괜찮아요. 좋죠. Commander Commander 네. 한국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커맨더? 아니죠. 커맨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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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ander 이건 뭐 큰 차이 없는데 Cobra Cobra Commander죠. Cobra Commander 이거는 약과고 사람들이 웃고 넘어간 건 이 단어였습니다. 코브라 커맨드 이즈 루슬리스 이랬거든요. 외워가지고 외워가지고 여기 코브라 커맨더 이즈 루슬리스 앤드 빅빅빅빅 나왔는데 코브라 커맨 코브라 커맨더 이즈 루슬리스 와 막 웃더라고 이제 지난 친구. 예. 아 이거 어떻게 그렇게 발음할 수가 있냐. 우리 루슬리스 루슬리스 리셀 웨폰 똑같은 경우죠. 그러면서 너무 답 친구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 친구들 귀에는 맥도날드를 마크도나루도 한 것보다 더 처참하게 들려요. 우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영권자들한테는 처참하게 들려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습을 시켜줬어요. Ruth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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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thless. 장어인데 ruthless, ruthless, ruthless. 예, 이때 가장 열심히 교정해뒀던 친구가 다시 만나고 싶은 친구인데 김철호라는 친구입니다. 김철호. 이 친구 배경이 참 슬픕니다. 국적은 덴마크예요. 왜 덴마크일까요? 입양됐어요. 어릴 때. 아 외국인인데. 아니 한국에서 고아로. 아. 된 다음에. 원래 한국인인데. 예, 갓난아기 때. 예. 한 살 때인지 두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덴마크로 입양됐어. 네. 누나랑 같이. 네. 누나 되게 미인이었는데 프랑스 남자랑 사귀고 있었고 뭐 저는 뭐 영어도 못하고 뭐 어떻게 대화가 불가능했는데 그 누나 되게 미인이었는데 하여튼 그 하여튼 뭐 성인 개그를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네. 그 뭐 다음에 그 요 안 맞은 주제 안 맞은 다음에 얘기를 해드리고 누나도 되게 미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남매간에 다 입양이거든요. 한국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만 왕국 온 거예요. 이 친구 정말 대단한 게 덴마크에서 수학과를 나왔어요. 아침 수학과를 나오고 그 다음에 보스니아 전쟁에 참전했어요. 네, 군인도 했었어요. 실전에 참전했던 거 이제. 네, 그 옛날 코소보 내전에 보스니아 거기 정태 참가도 하고 그리고 몸이 항상 헬스하고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서양에 가면은 동양남은 이렇게 왜소해. 아 맞아 무시한다. 예 중성 내지는 여성으로 인식. 그렇게 안 보이려면 떡대를 만들 수밖에 없어. 물론 그 얘기는 안 해줬어요 저한테. 예 수많은 동양계 미국인 유럽인들 만나보고 내린 결론이죠. 자 그 친구가 이걸 교정해줬어. 덴마크는 영어 공용어권이라기 하기 좀 그렇습니다. 제2외국어인데요. 영어 평소 안 씁니다. 덴마크 씁니다. 근데 거긴 다 영어 제대로 배우죠. 우리랑 다르게. 그 친구가 교정해줬어요. Ruthless입니다. Ruthless. 네. 자 그렇게 지금 Ruthless까지 했습니다.